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 SK텔레콤이 네. 통신사랑 비통신 부분 이렇게 둘로 쪼갠다면서요? 뭐 비통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저 SK 하이닉스를 SK텔레콤이 최대 주주거든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뭔가 새로운 사업. 네. 그래서 중간 지주 회사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SK가 있고. SK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그 밑에 SK하이닉스가 있거든.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SK가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SK텔레콤을 거쳐서 SK하이닉스로 가면 SK하이닉스는 SK 주 SK에 뭐가 되죠? 손자가 되죠. 손자. 손자. 이 손자 회사는 뭔가 M&A를 할 때 다른 회사를 살 때 있잖아요. 네. 100% 사야 돼. 아, 손자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하려면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뭘 하기가 엄청 불편하게 돼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투자 아니고 이제 SK 그룹이 투자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SK 그룹에서 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 당연히 하이닉스지.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제대로 잘 못 쓰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SK텔레콤이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가 이제 SK그룹이 M&A를 하면서 네. 원래 이제 정부 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SK그룹을 이제 평가할 때 와, 진짜 어떻게 보면 70, 80년대 어떤 그 국영 기업들을 정말 M&A를 많이 해가지고 컸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전신이 유공이잖아요. 유공. 유공의 풀네임이 한국 석유공사란 말이에요. 아, 유공. 석유공사. 그렇죠. 네. 유공. 토공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여러분들 보시는 3프로 스튜디오가 있는 자리가 유공주유소 자리입니다. 유공주유소 넘버원 자리니까 요 뒤에 교보증권 빌딩 유공 빌딩이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교보증권 빌딩이 사실 SK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던 빌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주유소가 있었죠, 여기가. 주유소, 큰 네, 주유소. 엄청 예. 유명한 주유소예요. 네네네. 유공주유소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걸 이제 오피스텔을 지은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농담 삼아서 여기에 입주한 이유가 제가 뭐냐. 한 번은 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 불처럼 일어나서 130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불처럼 일어났어요, 실제로. 네. 네. 그 저희 그 판단 아닙니까,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이동통신을 이제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SK텔레콤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SK텔레콤의 존재감이 한 10년 동안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참... 통신주가 워낙 이제 저성장주가 네네. 되는 데다가 그 밑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세 확장이 되고 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사회 처음 나와서 증권회사 들어가니까 그때 한국이동통신 SK 텔레콤은요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SK 텔레콤이? 네. 왜냐하면 야 이게 뭐야? 이동통신이 돼? 그래가지고 외국인 최선호주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보면 항상 막 제일 높은 주식이 그렇죠. 그렇죠? 황제주. 네. 그리고 네. 그 쟈니 대표 이런 분들이 네네. 미국에서 한국 투자할 때 SK텔레콤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시작할 무렵에 가장 성장성도 있고 저평가돼 지금으로 치면 물론 이제 특정 주식의 주가를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뜨기 전 단계에 어떤 그런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났었죠.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SK텔레콤 못 사가지고. 그런데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존재감도 좀 약해지고 또 주주들도 아휴 너무 이게 성장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SK그룹이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발표입니다. 이게 SK그룹에서 아마 30몇 년 동안 그 주력 계열사로 있었던 근데 어떻게 했냐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LG 화학처럼 물적 분할해서 난리 나고 그럴 필요는 인적 분할 뭐예요? 이거 수평적인 분할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제 SKT가 뭐 내가 100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회사로 나눌 거 아니에요? 네. 이 분할 비율대로 주식을 주니까 여러분 뭐 아, 그때처럼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물적 네네. 분할하고 다른 건 이제 수평적 분할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신을 이제 주로 하는 이 SKT 존속 회사. 그래서 여기 어제 발표는 AI와 디지털 인프라 컴퍼니 개념이다. 네. 근데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무선 통신, SK 브로드밴드 이런 거 여기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SKT 신설 회사.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ICT 투자 전문 회사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네네네. 여기에 들어갈 게 SK 하이닉스, ADT 캡스, 11번가, 티맵 모빌리티 이런 게 들어가는데 네네. 보시면 특징이 뭐냐? ADT 캡스, 11번가, 티맵 모빌리티 이런 거 다 앞으로 상장할 거예요. 아. 비상장 회사들 주력 비상장 회사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네네네. 그죠? 그러네. 그래서 사실 업계에서는 야, 이게 그 SK 그룹이 지난번에 그 뭡니까 IR 하는 거 보니까 주 SK 주가를 뭐 몇 년 안에 뭐 10배 만든다고 뭐 그런 그래서 뭐 한국의 벅셔헤드를 만든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알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 이 분할하는 요 ICT 투자 전문 회사와 SK 주 SK를 합병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최태원 회장이 SK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요 알짜 회사 합병해 버리면 근데 합병을 하려니까 아, 이 삼성 그룹 그 합병 왜냐면 이제 최대 주주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네. 그런 거 안 하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2018년도에 또 현대차 그룹도 뭘 하려다가 네. 엘리엇 그것 때문에 그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안 합니다라고 얘기도 어제도 안 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안 한다는 게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야, 지금 ESG 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업계에서 세게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 최태원 회장이죠. 그리고 이번에 대한상의 회장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소액 주주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합병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그 방송에 한번 나왔던 최남근 유한타증권 연구원이 인터뷰한 걸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실패 2018년이죠. 그걸 계기로 변화된 대주주의 소액주주 권리 침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그래서 ESG 정신을 강조하는 현재와 미래 주식시장 환경에서 최대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SK텔레콤 비통신 부분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그 SK그룹 내에 네.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SK텔레콤 또 SK하이닉스 또 뭡니까 또 주 SK 네. 이 주력 계열사 및 지주회사의 주가가 어제 SK텔레콤의 기업 분할의 발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굉장히 관심거리. 한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는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SK 주 SK의 어떤 그룹 내 어떤 그 위상 그리고 최대 주주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어제도 제가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현대 엔지니어 현엔이라고 하죠 현대 엔지니어의 상장 추진과 지배 구조의 개편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속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룹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 LG SK 현대차 국내 4대 그룹이라고 하는 네네네. 여기에 대체로 올해 지금부터 올해 또 내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물론 삼성은 좀 결이 다르죠. 삼성 증여세 관련 이슈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기업 분할과 인수 합병의 이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예, 대그룹 거기다 뭐 한화그룹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중견그룹들도 그런 이슈가 생길 거니까 어쨌든 이 지배구조와 ESG 그리고 M&A라는 화두는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투자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SK텔레콤의 분할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저희도 불가리스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불가리스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25% 오르고 있길래 불가리아 네. 한번 체크해보라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짤이 돌 정도라는데 그러니까 3% 라이브에서 불가리아 확진자를 규명하고 팩트체크 네. 들어갔다. 아, 새로운 접근이었죠. 아, 그건 뭐 통상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존 언론들 아무도 그런 걸 안 했었습니다. 우리만 불가리아 그래? 확진자를 즉시 검수. 근데 진짜 내가 어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어제 남양유업 주가가요 36만 500원이야.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 5.13% 마이너스야. 우리가 이제 불가리아 얘기할 때 얼마였죠? 22%? 23%? 어제 어제 23%까지 올랐죠. 23%까지 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가 48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36만 500원인데 거의 종가가 저가예요. 저가가 36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를 손해 본 거예요. 거의 30% 손해 보는 거잖아 이거. 예. 그래서 아니 오늘 또 뭐 상한가 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주가는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크로징 멘트입니까 하면서 곁불째는 투자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쫓아다니면서 남들이 먹는 거 배 아파서 나도 저거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그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가리스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며칠 동안 이어진 거예요. 어제 딱 하루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날 주가도 움직였으니까. 주가가 거래량도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전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증권 뭐 당국에서 또 거래소에서 판단하셔서 네.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기업의 어떤 그 IR,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그 홍보 및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인데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네, 네. 전에 무슨 H 그 약품입니까? 거기도 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잘 못 취급을 해가지고 뭐 그 저 해외 라이센스 회사와 해외 그 라이센스 수출과 관련된 거를 뭐 나는 팩스를 언제 보냈는데 거래소에 안 뭐 이런 소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1000만 주식 인구가 되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현명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해프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제가 특정 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라는 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실험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정제되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데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남양유업 측이 사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남양유업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이라는 분이 불가리스 발효 제품의 실험 결과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을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자, 이 워딩만 보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99.9999, 77.8. 그죠? 효과 좋네.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남양유 쪽에서 얘기한 게 발효 제품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연구했다. 이건 남양유 공식 발표입니다. 네.
기존 제약과 의약계 중심의 백신 치료제 개발이란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안제품의 항바이러스와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예.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실험 이런 발표의 근거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근거가.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이슈를 다뤘는데, 그러면 정재근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게 뭐 성경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체 내가 아니고 세포나 실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가 넘는다. 그중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얘기를 했고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와 수반에 당연하죠. 지금 그래가지고 뭐 모더나를 비롯해서 화이자 이런 것들이 백신으로서 그 투약이 되는 게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만 명 임상실험하고 예, 검증을 해가지고 1, 2, 3차 임상을 다 네, 통과해가지고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인체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는 건 당연한데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게 아니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한 랩에서는 예를 들면 동물이나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거기에 뭘 주사를 해가지고 한 실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표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의 그런 정도의 워딩은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투자자를 고려하는 보수성의 원칙에 매우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팩트.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이거를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인체 실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정도면 이해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어제 좀 사실은 저희가 좀 유머러스하게 그걸 터치했습니다만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필터링을 잘 하시고 투자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나 일차적인 어떤 그 사전적으로 좀 걸렀어야 될 회사와 네. 또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돼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뭐 그 세포에다가 저 코로나 감염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불가리스를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드카 회사가 올랐어요. 보드카 붐은 뭐 100%죠 이거. 아 알코올. 그렇죠. 보드카 막 60%짜리 이런 알코올 회사가 뭐 코로나 그건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실험해갖고 그걸 뭐 그러니까 이 동물 세포를 추출해서 세포에 코로나 19를 일단 감염시키고 그 위에 불가리스 붓는 방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게 참 아이고 이런 걸로 이렇게 오른 것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좀 지났네요. 코인베이스라고 비트코인 최대 거래하는 네. 여기가 어제 상장했죠. 상장했는데 네. 30% 넘게 올랐군요. 장 중에 그렇다는 건데 네. 장 중에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5 말도 잘 안 나. 122조 원의 그 주가 가치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328.2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이제 뭐 준거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250달러보다 31.3%가 떴는데 시초가는요. 이 준거 가격보다 무려 52.4%가 노는 381달러로 형성이 됐다가 장중한테 429달러까지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네. 경찰관 출동 제롬 우리의 제롬 파월 의장이 그것도 얘기했어요. 네, 얘기를 한 거죠. 야 이거 좀 문제다. 네. 아,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장중에 일단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이제 끝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125조 뭡니까? 125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죠? 125조. 1,120억 달러까지 장중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몇 개만 꼽아볼게요. 시티그룹 1521억 달러. 전 세계 증권회사 이 IB 중에 가장 가고 싶어하고 막 얘네들 뭐 몸값 엄청나게 어디죠? 골드만삭스. 골드맨. 1141달러. 1억 달러. 네. 거의 비슷해. 코인베이스랑. 코인베이스가 골드만삭스하고 비슷해. 하물며 영국에서 가장 큰 은행 HSBC 네. 1208억 달러. 그러니까 굴지의 금융회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고 프랑스에서 제일 큰 은행이 어디죠? BNP 파리바 772억 달러. 한참 미치죠. 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은행 산탄데르 601억 달러. 그죠? 뭐 우리 은행들은 뭐 비교도 할 수 없고 그건 뭐 다 보이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고평이냐 저평이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엄청난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업비트는 얼마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두나무 네,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 외 암호화 화폐가 를 거래해서 그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근본으로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골드만삭스와 같은 비슷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네. 예?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네. 어제 상장하는 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사항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우리 이항연 교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